지난 한주 통계학 수업을 했었죠. 공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쉽지 않죠.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분량이. 그런데 이 통계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을 거쳐서 머신러닝으로 나아가요. 물론 그 사이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썼던 용어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썼던 용어들이 머신러닝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통계학 수업을 하면서 너무 또 통계학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교재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 할 게 뭘로 할까요? 요거부터 할까 싶습니다. 3H 100 페이지 머신러닝 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페이지 머신러닝 북인데 실제로는 100 페이지가 아니고 100 페이지가 좀 넘어요. 그런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책이라서 이 책으로 오늘 공부를 하고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끝냈잖아요. 끝냈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도 짬짬이 해서 마무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이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통계학을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계학을 하시려면 결국 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을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올라가 있는 정도가 수학이 중급 2년차 정도, 중등 1년차 알지브라 A, B 나와 있죠. 올라가 있고 그리고 중등 2년차 정도의 수학 D, E, F까지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하고 통계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중등 3년차, 4년차 이 강의들도 있는데 이것들 아직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 안 된 부분들 나중에 마감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이번에 강의 올린 것은 지난주에 강의해서 올린 것은 여기 수학의 구조에서 통계 1 있죠. 여기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중등 4년차 요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학 을 거치셔서 통계학을 가고 통계학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들도 여기 몇 개 좀 들어와 있죠. 파이썬 포 데이터 애널리시스, 비기닝 데이터 사이언스 위드 파이썬, 요것 다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 책들입니다. 그리고 중급 4년차에 또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 있죠. 요것도 데이터 사이언스, 요것도 데이터 사이언스, 그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되는 책들이 한 4권 내지 5권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머신러닝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보시면은 MIT, 스탠퍼드, 예일 이런 대학에서 머신러닝 강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스탠퍼드 대학의 머신러닝 코스들이에요. CS229도 있고 그 외에도 몇 개의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CS231도 있고 몇 가지 과목 다 CS는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머신러닝 강의를 진행하는 코스들은 몽땅 다 여기 교재에 넣습니다. 교재에 머신러닝 중급 4년차 하고 대학 1년차, 2년차 과정에 스탠퍼드 대학 강의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MIT도 있어요. MIT도 머신러닝 강좌들이 대여섯 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도 또한 여기에 또 교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2년차 정도까지 해서 스탠퍼드와 MIT와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제공하는 예일인가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인가요? 제공하는 강의들을 몽땅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차까지 교재 30권 속에는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MIT 수업하고 MIT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하버드 대학에서도 강의가 한두 개들은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건 스탠퍼드 대학. 머신러닝 쪽으로 스탠퍼드 대학이 MIT보다도 한 발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주로 이제 MIT와 스탠퍼드가 핵심이 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강좌들은 빠짐없이 다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머신러닝 강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MIT나 스탠퍼드에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진행하는 수업들의 90% 이상은 오픈에시 캠퍼스로 다 여러분들이 수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 정도는 직접 MIT나 CMU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이 낫죠.
그러면은 같이 공부한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같이 실습도 하고 실험도 하고 팀과 동료가 구성이 되니까 오픈에이시 캠퍼스를 통해서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 와서 공부하려면은 수억 원이 돈이 필요해요. 4년 공부하는데 한 3, 4억은 나갈 겁니다. 뭐 먹고 사고 수업료 내고 뭐 하고. 그런데 오픈에이시 캠퍼스를 통하면은 그런 돈이 전혀 들지 않고서도 어쨌거나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대학의 수업의 90%는 그저 공짜로 받을 수, 공짜는 아니죠.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에 한해서만 강의의 전부를 공개를 하고 유튜브에는 절반 정도만 공개를 하니까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진행하는 스탠퍼드나 갔을 때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비용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 머신러닝,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강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